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또 하루 한 주 또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5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주말간에 여러가지 호재성 발언들 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미중 간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발언들 하면서 미국 유럽 반등했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의 지소미아 연장 시한 남겨두고 상당히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조건부 합의 연장했습니다만 일본 측에서는 자신들이 압승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내놓으면서 또 이것이 원만하게 갈지 여부 또 추가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콩 시위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여러가지 전 세계적으로 또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주말에 열렸던 구의원 선거에서 450석 중에 과반수가 아마 득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민주 계열이 과반수 득표한다 친중파 몇 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월말도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외국계 자금이 아무래도 조금 유출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MSCI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영향 때문입니까 환율도 상당폭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고 1180원권까지 강하게 지금 다시 재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단 이것은 뭐 우리나라 상황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로와도 강하게 또 조정 이후에 반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산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또 열리고 있다라는 소식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며칠 동안 강하게 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더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속적으로 음봉들 나오면서 코스피는 240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모든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코스닥은 더 할 가능성 높다 반등할 때 여기 저항권에서는 한 번에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올라온다면 저항권에서 인버스로 지수 하락의 배팅도 하겠다 라는 전략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현재 IT 전기전자 군들 강하게 반등 나올 것 같은데요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지수는 0.6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마감했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도 0.12% 상승 마감했었고 지금 현재 열려있는 미국 선물상 양화네요 0.23% 다우존스 상승 나스닥 0.30% 상승 출발하니까 뭐 크게 무리 없습니다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 움직임 보시면요 미국의 이 선물 상황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출발 상황 양화니까 우리나라도 양화하게 출발할 가능성 높다 자 혜영 반가 미국 선물 출발 상황 양호 자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토요일날 서울 강연에 잘 마쳤고 많은 분들 또 뵐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 앞전
말하겠던 부분을 얼마나 강하게 말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강하게 갈 것인지, 그러니까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고, MSCI 지수 리밸런싱이 27일로 종료된다 하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매도세 아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MSCI 지수 리밸런싱하고 무관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다. 자, 이번 주 정도는 조정,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 이후에 강하게 같이 상승적으로 지수 올라갈 수 있도록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는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어요. 하이닉스가 보합정도고 기아차,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상황들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잠시만요. 자, 시장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잠깐만 지켜보십시오. 긴급 전화 가서 통화 한 통 하겠습니다. 자, 시장 코스피 0.75 상승 출발, 코스닥 0.91% 상승 출발했습니다. 빈츠님 어서 오시고요. 자, 반등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 풀 베팅 했거든요. 하이닉스 풀 베팅 일단 성공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상황 잘 지켜봐라 그랬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관심 종목군들을 이렇게 딱 포진을 시켜놓고요, 자, 이 지지권에서 이 다 반등 시도 나오거든요.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죠? 여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다 매수 가능한 권역들입니다. 자, 저는 하이닉스에 풀베팅 한번 의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풀베팅 해라 한 거 아닙니다. 전략상 그렇게 한번 제시했어요. 자, 이런 것들 다 양호.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골고루 다 빨갛네요, 그죠? 처져 보이는 섹터 크게 없습니다.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1% 이상 상승, 하이닉스 0.7. 자, IT 전기전자가 과연 더 세게 치고 나갈지 여부 한번 챙겨 보면 될 테고요. 자, 현재 양호하게 다 움직이니까 별 문제 없겠네요. 자, 코스피가 일단 여기 잘안 보이네. 이거 다 지워버리, 다 지우면 안 돼,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꺼면 되긴 한데. 자, 일단 20일 권역까지 강하게 반등. 저 코스닥은 위로 올라탔거든요. 자, 빈츠님, 어차피 우리 연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여기서 인버스 들어갔잖아요, 그죠? 연습하는 과정이랬습니다. 요, 올라오면 제대로 매도하게 됐거든요. 더 올라오면 나중에 인버스 그 매도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인버스를 추가하면 돼요. 아직 기다리세요. 그건 연습이었어요. 외국인 들어오네. 땡큐. 아니 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일단 시장 상황 양호. 제가 노리고 있는 포인트는 654 정도로 딱 올라오면 여기 저항 많죠? 이평선 다 뭉쳐있거든. 여기서 매도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 그때 제대로 된 물량 실을 겁니다.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지켜보시고. 자, 하이닉스 간다. 예야. 1.3% 가야 돼. 가야 해. 가야 해. 하니 가야 해. 몰빵 질러. 났는데 예예 아침부터 웬 트로트 가야 해요 하이닉스 간다 그랬어 가면 돼 예야 뭐 때문에 샀다? 지지권이에요 그죠? 지지에서 샀어요 뭐 크게 잘못된 거 없습니다 여기서 안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상단을 노릴게요 자, 미인님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그죠? 한 번에 손절, 두 번에 손절 했습니다. 반등해도 여기 다 저항권이에요. 이평선 다 어디에 있다? 내 머리 위에 다 있네. 가다가 튕기 내려올 겁니다. 당분간 관심에서 끄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다. 여기 18만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18만 돌파해도 여기 위에 18만 한 7천원권 19만원권의 강력한 저항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알려줘야지 그죠? 우리 또 셀트리온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삼성전자. 야, 그죠? 좀더 내려오면 사줄라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이닉스 있잖아. 그죠? 올라가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인버스, 지수 하락 방향에 베팅하는 인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ETF거든요. 펀드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주식과 똑같은데. 지수 관련 펀드인데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거 코드 번호 위에 있죠 251340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증권사에 ETF 신청하려고 한다
매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카오,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다 향호, 그죠? 이러한 종목들이 강하게 간다 그랬어요. 강하게 가잖아 봐. 아모레퍼시픽,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이것도 향호. 이거 우리 홍님이 매매 많이 하던 건데, 그죠? 한번 슬쩍 보여주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거죠. 네이버도 그죠? 살 만한 자리 왔어요. 근데 이제 불공정 거래 이 이슈가 조금 있어서 어떨지 몰라도 그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 관심 가지셔라. 하이닉스 뭐볼 것도 없어요. 계속 들어갈 거예요. 웬만하면 상승 쪽으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인선 ENT 최근에 인선 ENT 폐기물 관련 이런 종목들 괜찮거든요.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쳐져버리면 별로입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는 올라타고 눌려주면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더라도 일단은 지켜봅니다. LG이노텍도 다시 돌아서는 시도. 디오 자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거의 없죠.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휴젤도 뭐 올라타면 어떨까 몰라도 바이오 쪽은 저는 별 관심 이제 많이 줄이겠습니다. SDI도 나름 괜찮아. 그러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더 관심 있기 때문에 SDI도 그래도 올리는 놓자 여기. 그죠? 자, 바이오 HLB 여기 12만 5천원 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12만 5천원 무너질 듯말듯 하고 있어요. 확 무너지면 10만원까지는 그냥 내려갈 것 같고요. 목표치는 9만원까지 보인다 그랬습니다. 일단 제 의견이 안 틀리고 있어요. 위로 급등하고 이런 거안 나오죠. 제 의견 안 틀렸어요. 아직까지. HLB 생명과학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바이오 당분간 관심을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셀트리온 반등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올라가도 왔다 갔다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현선물 동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그러면서 시장 강하게 반등. 1%대 상승. 양호. 자, 시장을 좀 옥죄던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미군을 철수하네 마네, 그죠? 전부 철수 안 됩니다. 2만 8천 명 중에 6천 명 정도 트럼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죠? 그 뻥칸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저렴합니까? 그러나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대한민국에 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백조씩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강하게 사기에는 좋은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랬는데 지금 지소미아가 어느 정도 뭐 합의가 됐으니까 한숨은 돌리는 형국이다. 뭐 때문에 웃었는가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우리 대표 선수가 위에서 끝내주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제가 일단 뭐 이야기 지금 현재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홍님은 해보시던가 했는데 샀대요 또 벌써. 그러니까 이게 다 닥터케이 하고 어느 정도 이심 전심이 돼가는 겁니다. 1년 가까이 같이 하니까 뭐 설렁설렁한 것도 아니고 그죠? 완전 타이트하게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자, 토요일 얼굴 뵈니까 되게 좋았어요. 빈츠님은 다음에 제가 광주에 한번 갈게요. 광주 강연회. 근데 주말에 바쁘시다면서요? 주말 뺏기에 가기가 힘든데. 자, 하이닉스, 돌아섰고, 그죠? 매수, 그죠? 퍼펙트, 그죠? 빈츠 님도, 그죠? 하이닉스 많이 갖고 있죠? 상단까지 노립니다, 상단까지. 자, 지금, 전라도 쪽에 계신 분, 우리 유료 회원만 해도 두분 계시거든요. 그죠? 제가 다음 달에, 정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를 비우시기 힘들다 하니, 그 자리에서 해볼까? 그죠? 그냥 소소하게 몇분 모셔놓고 테이블에서 모니터 하나 띄워놓고 바로 그냥 그룹 과외를 해버리는 방향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뭐 주말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금요일 저녁 시간 바쁘실 텐데 가게에서 하는 거 힘들겠다.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KMW는 더 빠집니다. 매도 의견 드렸어요. 야, 이거 안 볼래? 볼 이유도 별로 없는데 사실 그죠? 네이버 있죠. 카카오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볼까?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자, 준비가 좀돼 있으면요, 이제 스스로, 매매가 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온다 이겁니다. 그죠? 어떻게 여기 제시했던, 이렇게 관심권에 제시해 놓은 종목들 잘 움직임이 좋잖아요. 그죠? 분명히 주말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러한 종목들이 잘갈 것이다. 잘 가네요. 그죠? 이거 많이 빠져, 비덴트는. 없어요. 다 청산하고 끝냈습니다. 기아차, 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다르게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포트폴리오 그런 군들이에요. 미국 상승 중이고. 미국 선물. 환율. 추가 상승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서울 강연회 마치고 건대역 앞에서 우리 또 뒤풀이 간단하게 하고 숙소가 거기였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위 이제 좀 둘러봤는데 건대역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잠깐 들어갔습니다. 쇼핑 한번 하고요. 보니까 유튜버들을 위한 그 장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체험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조명, 그다음에 뭐 마이크 시스템 등등등등 해놨길래 그냥 밖에서 이렇게 쏙 봤어요. 밖에서 봤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체험도 해봐라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방송해보는 그 체험 공간입니다. 저보고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5분짜리 영상 하나 올리라 해서 5분짜리 간단한 주식 코멘트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 유튜버 닥터케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대 롯데백화점에서 이렇게 또 체험 방송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또 했는데 나중에 편집해서 뭐 올라올 수도 있다니 한번 지켜보죠. 야, 아모레퍼스픽 이런 거좀 사두라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3.5% 강하게 갑니다. 와우.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애들이 하락할 때, 그죠? 지수 하락할 때안 깨지고 버티고 있는 애들이 잘 간다 그랬습니다. 가네요, 그죠? 갑니다. 자, 코스닥은 어디가 센지 한번 볼게요. 코스닥, 골고루 강한데요. 바이오 쪽에 일단 강세 잡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이상 상승. 자, 바이오 강세. 야, 5G는 좀처럼 강하게 다시 올라서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자, 펀드 매니저들이 11월 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자신의 수익률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 휴가를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KMW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수익 확정 지어버리고 그래서 매도세가 좀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좀, 5G는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5G가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5G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은 폴드폰이라든지 삼성의 그다음에 아이폰 11이라든지 화웨이의 메스 맞죠? 그란들 그람 신제품들 출시되면서 휴대폰 부품이 강세 보이는 거 맞아요. 그리고 소부장으로 대변되는 반도체 부품 관련 주들은 미국과 아니 일본과 우리나라 상황 악화되면서 수출 규제 해버리면서 반사이익 받던 업체들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예측 범위에 있었어요. 사자 소리 한 번도 안 하죠, 그죠? 자, 관심권에 있다가 살까 막가 고민하다가 그런 부분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좋기보다는 한일 관계 극도로 악화로 가긴 힘들 거다 판단했고 지소미아 어느 정도 합의될 것도 어느 정도 예측 범위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판단했다. 자,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1.7%대로 강하게 상승. 주도주 맞아요. 하이닉스 3% 4% 가자. 예야. 가면 돼. 손절 몇번 했습니다. 최근에 만회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다 실었어. 하이닉스에. 방송 제목 보셨죠? 하이닉스에 올인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퍼펙트. 예야. 자, 셀트리온도 뭐 강하게 반등하네요. 다행입니다.
자, 잠깐 지켜봅니다. 자,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 상황 나쁘지 않고, 하이닉스는 계속 홀딩할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다 매수 가능한 권역이에요. 그죠?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참고로만. 셀트리온 여기 배팅 가능하다. 좀 전에 채팅 날렸어요. 밑으로 처지면 줄여야 됩니다. 두번 손절했는데 한번더 들어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 있거든요.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추가도 가능하다. 야, 2% 올랐는데? 2% 올랐는데? 큰 흐름 보셔야지. 큰 흐름.
자, 외국인 선물이 2,000개약 정도 매수해주면서 시장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21권까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 도치 모양 뭐라고요? 방향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일단 상승 쪽으로 틀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떻다? 셀트리온도 도치예요. 위쪽으로 일단 틀었어요.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성공이에요. 강하게 돌파하면. 그러나 좀 지지부진하다면 오늘 매수한 거는 만약에 17만원권 다시 깨지면 또 손절입니다. 지금 따라가기 부담되는 분들은 눌려주면 17만 6천원권 정도에는 매수 가능. 조건은 17만원권 깨지면 손절. 종목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자, 기아차도 탄탄하게 받쳐놓고 잘 가고 있고. 자,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조금 눌려주면 매수 충분히 가능한 권역입니다. 빈츠님, 돈좀 있죠? 좀 많이 올랐거든. 카카오. 카카오 주식 일단. 카카오, 아모레퍼스픽 이런 종목들 눌려줄 때,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눌려줄 때 관심 가집니다.
이게 강하게 오르고 옆으로 그냥 횡보하거든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빈츠님, 사버려. 삼성 엔지니어링. 참, 이거 쉽진 않은데요. 그죠? 강하게 오르고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왔어요. 근데 조정도 많이 안 받아요. 20일 기법입니다. 20일 기법. 20일 깨지면 또 조금 줄일 겁니다. 그죠? 시그널 나왔으니까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매수. 이러한 게 감에 크게 가요. 목표치가 여기 보시면 17,000원권에서 19,000원권이니까 2,000원, 2,300원 정도죠. 여기 2,300원 가면 그죠? 21,000원권 정도 목표치 보입니다. 21,000원이 어디다? 여기 전고점이네. 자, 저한테 무료 문자 하나 왔어요. 뭐 하나 사봐라고 왔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살만한 건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EID. 저한테 사라고 날라왔어요. EID. 자, 한번 볼게요. 와, 장난하냐?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이런 거 사라고 그래. 아이고, 200원짜리. 장난하냐? 저한테 진짜 날라왔어요. 아이고, 참.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확인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런 게 추천한다고, 아이고. 보입니까? 아이고, 250원짜리를 추천하고 있어요. 거래나 되긴 됩니까? 거래나 되긴 되냐고요. 몇주 거래됩니까? 현재 22억 거래되고 있네. 22억.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의견 드렸어요. KMW 바꿉니다. 이제 필요 없어. 셀트리온도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안 빠져요, 일단은. 자, 지수 모양하고,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되게 비슷해요. 분봉의 모양하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옆에 막 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수 있다? 어떻게 될수 있다? 위로 빵 치고 가면 벨이 굽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위로 치고 가려고 폼 잡고 있네. No problem. 가지고 있는 거다 홀딩.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적당한 자리에 있는 거, 오른 많이 오른 거 말고, 적당한 자리에 있는 거 매수 가능. 위에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다. 많이 올라온 건 살짝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위로 치고 가려고 하는데, 미국 선물은 어떻는가 한번 볼게요. 양호하네, 아직까지. 그들 홀딩.
저 하이닉스는 뭐 그냥 지 알아서 갈 겁니다. 그냥 감냅두면 돼요. 하이닉스는 지 알아서 갈 거라고요. 그냥 감냅두면 돼요. 자, 방송 내용 괜찮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몇분안 누르셨던데.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혹시 방송 시청하고 계시면요. 구독도 눌러 놓으시면 나중에 생방송 할 때, 그리고 방송 업로드 될 때, 연락하니까요. 제가 전화하진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유튜브에서 연락하니까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할 겁니다. 너무 조용하네. 그죠? 자, 시장 상단으로 띄웁니다. 기아차도 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가고 있고, 빈츠님, 삼성 엔지니어링 샀어요? 자, 카카오도 다시 재상승하려고 하고 있고, 야, 이게 조금 고점 부위라서 조금 주저됐습니다만,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주저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 안 드렸는데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뚫는다? 와우, 대박인데. 얼마에 걸어놨는데요? 저는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버려요, 그냥. 대놓지 말고 시장가로. 걸어놨는데 체결하는데 붕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가격을 제시하는 거는, 그 인근에 제가 제시했다. 이거 좀 여러분들께 표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꼭그 가격이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뭐, 좀 지켜봅시다, 그러면. 그죠? 여기 뭐 위에, 매물도 좀 있긴 있어요.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그냥 시장가로 사버려요. 50원 차이에요, 50원 차이. 이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보고 있던 것 중에 타이밍 딱 넣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기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시장도 안 나쁜데. 지금 정정. 그냥 대놓지 말고 바로 시장가로 정정. 민초님, 대놓지 마요. 50원 차이에요. 50원. 사버려 그냥. 이런 게 가면 크게 가요. 이런 게. 야, 바이오 강하게 돌아선다.
외국인 3,300개 매수 순매수해주고 있어요. 선물. 자,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일단 우리가 상승 쪽으로 맞아요. 중간 과정에 이렇게 조금 부침이 있을지 몰라도 대세는 상승 맞아요. 왜? 그 2년 가까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그죠? 코스닥은 좀 별로예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코스닥 뭐 좋다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죠. 지금 현재. 코스피가 그 하락하던 추세 중에 돌려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2018년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 돌려냈거든요. 그러면 눌림목 구간이에요. 안, 뭐, 비중이 없거나 주식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지, 도망가는 자리는 아니다. 다만, 그 와중에 포트폴리오, 사고 팔고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몰라도, 세부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밑으로 완전 박살이 나니까, 완전 주식 다 도망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별로 안 좋게 봅니다, 현재까지도. 왜? 단타 세력이 너무 극성을 부려요. 일반 개인 단타가 아니라 큰 힘을 가진 단타 세력이 사고 팔고 하면서 특히 바이오 쪽에 공매도로 좀 물려있는 그런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엄청난 지금 사활을 걸고 아마 전략을 수행 중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하면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이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야, 뭐 신나게 올라왔는데 뭘 조심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죠? 분명히. 그죠? 우와, 뭐 올라가고 끝내주니 좋구만.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끝내주 올라간 거는요, 여기서 잘 잡아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 끝내주게 잘 잡아 들어간 것이지. 그죠? 그리고 이런 데잘 팔아먹고 나온 사람들이 잘한 것이지, 위에 꼭대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잘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엄청 올랐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밀리고 있어요. 2% 올랐다 해봐야, 여기 21만 3천은 꼭대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반토막 인근입니다. 반토막 인근. 퉁 하고 더 깨지고 내려가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매지원도 뭐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위에서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반토막 났네.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급등락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셀트리온도 좋은 추세, 무너진 건 맞아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제시한 겁니다. 추가할 수 있다, 일단. 그죠? 도지에 반등록. 여기 위에 틀어막혀 있는 건 맞아요. 틀어막혀 있는 거 맞습니다. 강하게 여기 음봉을 말아 올리는 강한 양봉이 오늘이라도 너무 좋은데 힘없이 밀려버리면 또 실패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네. 그죠? 기아차 잘 가고 있네. 그죠? 여기에 반등을 싹 하고 있는데.
빈츠님, 도전해 보시던가.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절 딱 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손절폭보다 수익폭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일봉상 지지권이에요. 현재 제시했던 거 다 양호. 삼성 엔지니어링도 매수 의견 드렸고, 일단 뭐 양호. 셀트리온도 매수 의견 드렸고, 일단 양호. 그죠? 하이닉스는 어저께 풀빵 때렸는데, 풀 베팅했는데 양호. 칼 손절 매수하겠다는 사람 나왔습니다. 참, 칼 손절 잘해요. 와, 그죠? 잘하더라고. 폼 잡습니다. 슬슬 폼 잡아요. 그죠? 단타를 쳐도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걸 쳐야지. 200원짜리를 매수해라고. 아유,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 단타 들어갔어요. 보면 되는 겁니다. 20일 지지하고 있죠. 지지. 20일 지지입니다. 분봉에서도 여기 12,000원, 12,000원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여기 20일 지지입니다. 깨지면 손절. 그죠? 올라가면 먹어요. 그냥 10% 이런 거 그냥 먹어버립니다. 자, 꼭 10% 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절 라인보다, 손절의 폭보다 수익의 폭이 더 커 보이면 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많이 먹는 거고요. 실패하면 손절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시장 1% 가까이 코스피 상승, 코스닥이 1.5%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이 현물 코스피 매수 들어오다가 매도로 살짝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선물을 외국인이 3,400계약 정도 매수해주는 상황입니다. 위에 탑은 아이, 풋옵션이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계속 지속적으로 선물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크게 나쁘지 않아요. 자, 환율도 뭐 강한 반등 중에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선물도 양호하니까 그냥 오늘은 적당히 한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홀딩 가능하고, 만약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적절한 위치다 하면 매수도 가능하다. IT 전기전자 필두로 해서 아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골고른 강세. 약세 업종 잘 보이지 않는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서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고요.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일정 잡히면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하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하도록 해놓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새롭게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